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술 먹자 사진술 시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죠. 술 먹자 사진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진의 전반적인 기술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강의해 보겠다라는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처음 출발하면서 이거 역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지 라고 해서 역사 얘기를 꺼냈다가 또 너무 길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진술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앞에 또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났다 보니까 다음을 또 어떻게 정리할지 계속 생각만 많고, 또 얼마나 이걸 또 체계화 시킬까 이런 고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강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질문과 반응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업이 좀 체계화 돼 가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걸 갑자기 술 먹자 사진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려니까 저도 좀 막막하고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많이 달아줄수록 강의의 내용도 좀 실해지고, 그 다음에 강의의 커리큘럼도 좀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의를 꽤 오랫동안 다양한 곳에서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강의가 셋업되는 데는 강의를 아주 잘 기획하고 준비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걸 기준으로 한 세 타임 정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 세 번 정도 강의를 진행해보면 이 부분에서는 이걸 더 원하는구나, 이 부분에선 좀 지루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강의 내용이 좀 체계화되고 타이트하고 예쁘게 정리가 되는데, 솔직히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많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볼까도 했는데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아서 여전히 고민 중이에요. 여전히 테스트 중이고, 그래서 조만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 사진 조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사진사라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뭐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분야도 있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다른 예술에 비해서 역사도 좀 짧고요. 자료들이 잘 남아있는 근대에 일어난 일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조작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어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진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진 기술이란 얘기도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이나 여러 블로그나 여러 자료들,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나열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술 먹자 사진술에서는 그걸 좀 체계화시키고 정리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들도 좀 가미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한번 쭉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피사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피사체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의 방법 필름, 그리고 필름으로 약품을 통해서 현상을 하고 필름을 얻고 그걸 또 확대기에 집어넣고 인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사진을 얻어내는 이 과정,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술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기록할까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통해서 탄생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은 광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중세시대를 통해서 발전한 연금술을 토대로 한 화학기술의 발전, 요게 활용된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빛을 기록하는 방법,
바로 그게 사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람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시지각으로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빛이 있어서 그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퀄러티에 따라서 보고 있는 이미지도 달라져요.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도 좀 기술적으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피사체를 통해서 빛이 피사체에 반사돼서 나오는 것을 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법은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빛을 모아서 필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빛에 민감한 화학물질에 쏘여주는 역할을 하는 카메라라는 장비를 통해서 빛을 필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투영해 주게 되는 거죠. 이 투영하는 시간은 대단히 짧아요.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뭐 60분의 1초, 뭐 125분의 1초, 뭐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광량을 투영해서 필름의 적정한 농도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진을 찍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필름상에서 완전히 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필름에 있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빛에 예민한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데, 감광 유제라고 하거든요. 얘는 빛을 쏘이면 화학적인 성분이 바뀝니다. 근데 이걸 바뀐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바뀐 그만큼만을 고정시키는 요 과정이 필요한데, 요 과정을 현상이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상이라는 과정은 빛을 쏘여서 변화된 화합물과 그렇지 않고 원래 필름상에 빛에 반응하지 않았던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그런 은화합물, 이런 것들을 빼내고 빛을 통해서 변형된 화합물을 정착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현상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품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완벽한 암실에서 뭐 탱크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약품을, 1차 약품을 넣고 시간과 온도를 맞춰서 반응을 하고 그걸 덜어내고 다시 또 다음 약품을 넣고 시간과 온도를 줘서 반응하고, 그렇게 싹 반응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그제서야 필름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돼요. 이 필름에는 상이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노광만 되어 있는 그 필름의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필름으로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의 현상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름은 활용도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냥 작은 사이즈에 그 다음에 빛이 투과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필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빛에 비춰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진으로서 얻기 위해서는 종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노광을 줘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뭐 형태적으로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사용되는 화합물도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 필름을 확대기라고 하는 기계에다 집어넣고요. 그 안에서 광원을 통해서 빛을 쏘이게 되면 슬라이드, 영사하듯이, 투사하듯이 인화지 위에다 투사를 하게 됩니다. 인화지는 필름하고 동일한 성분이에요. 단지 종이 위에 감광유제를 발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노광을 줘서 마찬가지로 화합물의 변화를 꾀하고 그거를 똑같이 인화액에 담가서, 다시 말해서 인화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영어로서 뭐 똑같이 디벨로퍼라고 하니까. 현상 과정을 통해서 종이에 상이 얻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아날로그의 사진을 얻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에서 사진가가 고민하는 것들은요, 카메라에서 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그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가가 두 번째로 이 사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필름을 선택할 것인가. 필름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빛에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고요. 제조회사마다 느낌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카메라 안에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어떤 필름을 선택하느냐가 이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필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름을 가지고 현상을 할 때 어떻게 현상하느냐도 색과 농도와 뭐
톤과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얘를 또 확대기에 집어넣죠. 확대기에 집어넣고 인화지에다 노광을 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빛을 얼마나 노광을 줄 건지, 그 확대기의 필터, 컬러 필터는 어떻게 쓸 건지, 시간을 어떻게, 어느 부분은 얼마, 어느 부분은 얼마, 이런 걸 닷징 버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인화지를 어떤 인화지를 쓸지, 인화지에 따라서도 또 느낌이 또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 그리고 이 인화지를 다시 약품을 통해서 현상할 때도 색깔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때는 할 게 정말로 많았어요. 사진가들이 이 모든 과정을 알면 좋은데 모르는 경우들도 태반이었고요. 뭐 중간에 단계들은 전문가한테 맡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진을 알기 위해선 이런 과정들을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만 사진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그죠? 옛날엔 그래서 사진가들이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적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처음은 똑같아요. 빛이 쏘이고 피사체가 있고 거기 반사되어 오는 것을 카메라에 받는다. 이것까지는 동일하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라고 다른가요? 예전과 카메라가 똑같이 생겼어요. 뒤에 모니터 달린 거 빼고는, 외형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요건 조금 많이 달라져요. 요때부터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광화학적인 화학에 대한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신호, 전자신호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요거는 반도체 기술, 디지털 기술,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엔 화학적인 방법과 전자적인 방법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 했을 때 지금은 전자적인 방법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전자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기 시작하면서 사진이라고 하는 기술에도 이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한 20년, 30년 사이에 전자기술이 급격히 발전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자기술 자체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다면 이제는 이거를 다양한 방법에 응용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술을 인간이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시각적인 정보인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에서 촬영된 정보를 CCD 혹은 CMOS라고 하는 센서가 빛의 강약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강약으로 측정된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환된 것을 디지타이징을 해요. 잘게 쪼개서 숫자화 시킵니다. 그러면 이 숫자화된 것을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요. 그렇게 메모리에 저장된 것을 우리 범용 디지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안으로 끌고 와서 그 컴퓨터 안에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색깔도 보정하고 톤도 보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도 뭐 암실 들어가서 약품 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출력을 보내놓을 수 있는 이런 단계로 해서 사진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과정에서의 사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아날로그 방법으로 사진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필름 사진에 다시 집착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저변이 확대되고 다양성이 확대됐다는 거니까. 최근에 사진을 접한 사람들은 이 디지털 방법만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의 사진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기술, 다시 말해서 광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기술을 카피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기술을 다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기술적인 수준에서 단지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 이거는 우리가 활용하기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다. 옛날 아날로그나 이런 것들은 현상 약품도 구하기 힘들고 필름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건너뛸 거예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떻게 작동됐고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는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디지털 사진에서는요 색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니 해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카메라에 대한 집중도가 생각보다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필름에다 그랬거든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카메라가 요 카메라가 좋냐 저 카메라가 좋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카메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광화학적인 방법의 카메라 사진술에서 카메라와 필름 요 조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카메라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저장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썼던 디지털 기술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범용 기술이다 보니까 한번 익히면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메모리를 저장해서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익혔다면 음악을 갖다가 편집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각각을 하는 툴들은 다르지만 툴 배우는 방법이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전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문제점도 있어요. 이 PC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 컴퓨터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진의 색감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도 잘 알아야 되지만 컴퓨터를 나한테 필요한 색깔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어요. 또한 범용 기계다 보니까 사진만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진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터득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눈으로 보고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대로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모니터에서 본 거 다르고 프린트한 거 다르고 저쪽 모니터에서 본 거 다르고 이쪽 모니터에서 본 거 다르고 오늘은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다음날 똑같이 조작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바로 이 디지털 사진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터득하시면 좀 더 정밀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컴퓨터 안에서 조정하는 것도 사진가에게 또 하나 어려운 색깔 조정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죠. 하나 첫 번째는 카메라고 두 번째는 컴퓨터 안에서 조정하는 이런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모니터를 보고 조정하니까 모니터에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가 바뀌면 색깔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대한 정보도 좀 있어야 돼요. 모니터가 어떤 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내가 뭘 보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서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모니터니 혹은 뭐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이니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색깔을 또 좌우하는 게 프린팅입니다. 어떤 프린터를 선택하고 프린터 옵션을 어떻게 줬고 어떤 종이에 뽑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디지털에서도 사진가가 색깔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때보다는 훨씬 적어졌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때보다는 훨씬 적은 기술을 배워도 됩니다. 그러나 각각을 컨트롤하는데 대략적인 포괄적이고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한 특정 분야만 알아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사진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것, 사진은 어쨌거나 기술에 의존하는, 기술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예술 장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기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별을 한다 그러면 입력 장비와 출력 장비, 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진은 이래요. 아날로그 정보, 빛이라든지 우리 눈으로 본 거라든지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죠. 디지털 카메라가 빛을 찍어서 디지털 파일화 시키는 과정, 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파일을 PC에 집어넣고 조장하고 뭘 한 다음에 모니터에다 뿌려주는 거, 다시 디지털 정보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는 요 과정, 요 두 과정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과정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입력 장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 정보로 바꾸는 것을 바로 출력 장치라고 합니다. 모든 사진용 장비를 입력 장비와 출력 장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요 두 개에서
여러분들 사진의 색깔이나 톤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줘요. 이 중간에 있는 과정, 디지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없다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술에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만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원하는 결과물들을 프린트해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컴퓨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포토샵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심지어 요즘 핸드폰에 앱들도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걸 프로페셔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입력 장비와 출력 장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장비 특성에 맞게 캡처하고 프린팅하고 출력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입력 장비와 출력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입력 장비가 뭘지 막연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나.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 시킨다고 그랬어요. 빛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스캐너라든지 필름 스캐너라든지 뭐 옛날에 드럼 스캐너나 가상 드럼이라고 해서 이마콘 스캐너가 있어요. 아주 전통적인 스캐너인데 이런 것들이 고급 사진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장비들. 근데 그걸 떠나서 가장 강력한 거는 카메라입니다. 역시 입력 장비의 끝판왕은 카메라예요. 심지어 요즘은 스캔도 잘 안 해요. 카메라로 그냥 찍죠. 스캔해야 될 게 있어? 카메라로 찍어. 우리 그렇잖아요. 문서. 야, 문서 한번 사진 찍어 보내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 그 문서도 스캐너 도움 없이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카메라란 기술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핸드폰 카메라가 요즘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출력 장비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니터예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출력 장비라고 생각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니터는 PC 아니야? 컴퓨터 아니야?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걸 내가 다 볼 수 있는 건 모니터를 통해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시각화 시켜주는 장비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모니터입니다. 옛날에는 CRT라는 모니터를 썼어요. 아마 요즘 컴퓨터 쓰시는 분 중에 CRT 모니터 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모니터의 작동 원리나 이런 얘기들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이 쓰는 LCD 얇은 모니터들, 그 다음에 우리 전광판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 있죠. 큰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이북이나 이런 형태의 그런 아주 작은 디바이스에서 쓰는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쇄를 필요한 이런 도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프린터 방법도 있고요. 프린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영수증 뽑아내는 이런 프린터도 그런 거고, 사진을 전문으로 뽑는 조그만 포토 프린터도 있고요. 옛날에 광화학적인 방법과 이 전자적인 기술을 같이 써가지고 레이저로 인화지에다 그려서 그걸 현상하는 뭐 램다 프린트라든지 라이트젯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옵셋 인쇄, 우리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인쇄할 때 쓰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인쇄 방법, 이런 형태. 그러나 여전히 사진 쪽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끝판왕은 잉크젯 프린터가 아마 끝판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잉크젯 프린터를 통한 출력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그래서 입력 장비, 출력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 해보려고 술 먹자 사진술이라는 강좌를 만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장비에 대한 이해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입력 장치에 대한 이해, 출력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는 여기서 얻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톤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는 어떻게 조절하고, 컬러는 어떻게 뉴트럴라이징하고, 컬러를 어떻게 조정하고, 디테일해 가지고 뭐 노이즈 문제, 샤프니스 문제, 오염이나 뭐 혹은 먼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런 얘기들도 같이 다 묶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술 먹자 사진술 강의를 꾸준히 끝까지 듣게 되신다면 기본적인 사진의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당장 어떤 조건에서도 사진을 촬영하고 프린팅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를 터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고 지루하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강의 한 강의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이 강의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서 추가적인 것들을 요청을 주시면 다음 내용에 반영해서 그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술 먹자 사진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